경수 학생! 아니 경수 학생. 안녕하셨어요? 영진이 학생도 그렇고 요즘에 둘 다 텅 얼굴 보기가 힘들어. 아니 들어와서 잠은 자? 그럼요. 방세 안 낸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럼요. 저 그게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아버지세요? 저 경수예요. 예, 잘 있어요. 근데 아버지, 저 이번에 등록 못하면 군대 가야 되는데요? 추가 등록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그래, 알았다. 사과장. 기자들 몰려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이 서과장이 내려가서 해결 좀 해야겠어.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해요. 태불 임금 취급하고 태관 신청 처리하라! 다들 가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상황만 더 나빠져요. 야, 서문택이.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 글쎄. 폐광 대책기 받으면 다 해결될 거야. 형님, 제발 좀 돌아가시오. 야! 얼마 전까지 같이 밥 먹던 거 생각해봐.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말고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야! 글쎄, 사장 지금 안 계셔. 아유, 어디 이래 좀 봐. 나의 죽었지. 인간답게 살고 싶다! 부당해 못 처리하라! 할 수가 있단다. 아, 추가 등록 기간에 등록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안 된대. 아, 그럼 어떡하냐? 에이,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군대나 가지 뭐. 아, 근데 선거 끝났는데 얘는 왜 연락이 안 오지? 돈이 나왔을 텐데. 너는 자전거도 못 타면서 무슨 자전거로 일주 여행을 간다 그래. 아, 아니야. 오빠가 가르쳐 준댔어. 야, 금방 배운댔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 위험하기도 하고 안 돼. 저기 정미야, 은영이가 그러는데. 오빠! 이제 오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은영 씨. 예, 안녕하세요. 너 왜 나한테 니네 오빠 온다는 얘기 안 했어? 야, 뭐 어때? 오빠, 오빠가 좀 잡아주라. 그래. 저기, 야, 은경 씨, 머리 그렇게 하니까 되게 이쁘다.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고 다녀요. 아니, 저 인간 이제 나한테까지? 저기, 정면. 어? 나 먼저 가볼게. 야, 왜? 같이 있다가 영화라도 보자. 영화? 응. 오늘 은영이 안 오니? 아, 걔 오늘 수업 늦게까지 있어. 그래? 영화 둘이 봐. 나 먼저 갈게. 야, 왜? 아, 저 영화 둘이 같이 봐라. 오빠가 아는 선배 좀 만나기로 했는데 깜빡했다. 좀 잡아줄래요? 네. 오빠! 오빠! 오자마자 먼저 가면 어떡해!
따라서 정보는 데이터와 구별이 됩니다. 데이터가 정보화되기 위해서는 분석과 인간관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보는 일반 상품과 같이 한 번 사용으로 그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신문은 다른 매체에 비해 남의 수업 받는데 와서 왜 소란이야? 아, 3시간 영광인데 어떻게 기다리냐? 아, 그럼 전화번호도 미리 가르쳐주는가? 누군 뭐 한가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냐? 누가 오래? 누가 기다리래? 별꼴이야, 정말. 미안하다. 아, 무슨 일이야, 빨리 얘기해. 아니, 선거 끝났는데 왜 연락이 없어? 돈은 받았어? 내일 준대. 그럼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지. 내일 어디서 만날까? 만나긴 뭘 만나. 보내줄 테니까 계좌번호나 적어줘. 되게 냉정하게 그런다. 빨리! 빨리. 알았어. 근데 너 며칠 안 본 사이에 되게 이뻐졌다.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적어. 언제 끝나냐? 나 기다렸다 밥이나 같이 먹자. 야, 내놔. 야, 내가 그깟 돈이나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는 줄 아냐? 맛있는 거 사줄게. 아, 됐어. 왜 맛있는 거 사줄게. 왜 이래. 좋았다. 밥이나 같이 먹자. 오빠! 오빠! 오빠, 여기서 뭐해? 야, 너 자전거 연습 안 해? 뭐야, 이게? 어, 이거 계좌번호. 나 수업 중이라서 먼저 들어가 봐야 되거든? 나중에 보자. 어, 그래. 야, 은영. 오빠 되게 이상하다. 아니, 선배 만나러 간다면서. 은영이가 선배야? 어, 저기 선배를 만나러 가다가 잠깐 은영이 만난 거야. 아니, 근데 왜 나한텐 그런 얘기를 안 했어? 어, 저기 그게... 아, 오빠 일로 와봐. 아, 정말이야. 돈 받으러 왔다니까. 우리 여행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근데 왜 거짓말을 해? 아니, 돈 받을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하고 만나든가. 네가 오해할까 봐서 그랬지. 아니, 내가 무슨 오해를 해? 아, 진짜 이상하네. 둘이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일은 뭐가 있냐.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은영이도 좀 수상해. 아, 무슨 일이야. 아니,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나 몰래 만나. 둘이 분명히 무슨 일 있어. 아, 빨리 말해. 어우, 미치겠네. 우리 깨끗해. 정말이야. 야, 얼마나 깨끗하면 한 방에서 잠을 자도 괜찮겠냐? 한 방에서 자다니? 어. 선거운동 하러 갔다가. 선거운동 하러 가서 뭐? 어. 아, 말하자면 길어. 어쨌든 그날 고생 무지하게 많이 했다. 날은 추운데 농가는 띄엄띄엄 있지. 농가? 어, 한 군데는 갔더니 빈방이 없대요. 그래서 빈방? 그래서 둘이 뭐 했는데? 아니, 뭐 하기는 그냥 피곤해서 잤지. 뭐? 오빠 솔직히 말해봐. 그날 무슨 일 있었지? 얘가 진짜 여태까지 얘기했잖아. 아무 일 없었다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럼. 정말이지? 아,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렇다니까. 현대 어플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꼭 나오게 이거는 꼭 외워. 그리고 여기 이쪽부터 왜 이래? 실밥이 붙어서. 진짜야? 어디 봐봐. 버렸잖아. 은영아, 정미 왔다. 올라가 봐라, 방에 있을 거야.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뭐가? 야, 오늘 여기까지 하자. 어? 어? 야, 웬일이야 누나. 아이고, 이뻐 죽겠어. 아, 왜 이래? 이거.
웬일이야? 뭐 주스라도 갖다 줄까? 됐어. 너 이리 와 앉아. 어, 야, 너도 앉아. 여기. 너 나 속일 생각하지 마. 너 우리 오빠랑 한 방에서 같이 잤다며? 어? 인경이가 그러디? 뭐? 그럼 인경이까지 알면서 같이 날 속였니? 아니야,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나한테 그러냐? 아무튼 너 그날 우리 오빠랑 무슨 일 있었지? 야,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야, 일단 앉아봐. 우리 차분차분하게 얘기해보자. 나 지금 차분한 상태 아니야. 네가 먼저 우리 오빠한테 꼬리 쳤니? 어머, 별소리를 다 듣겠네. 경수 걔가 그러지? 내가 지한테 꼬리 쳤다고? 너 꼬리 쳤어 안 쳤어? 꼬리 치면 그 자식이야. 내가 걔한테 왜 꼬리를 치냐? 어, 기가 막히네 진짜. 오빠가 꼬리를 쳐? 그래, 은영이 아무 잘못 없어. 은영이 그날 밤새 한숨도 못 잤대. 너 왜 잠을 못 자? 야, 그 오빠 갑자기 키스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잠을 자냐? 너도 그 사람 만나지 마. 아주 질이 안 좋은 놈이야. 뭐? 키스를 해? 아니, 키스를 한 게 아니고. 넌 왜 나 전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 아니면 뭐야? 너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아. 뭐야? 누나 진짜 무슨 일 있었어? 아, 넌 또 뭐야?